이번 시간에는요, 세종이 태종에 대해서 3년상 치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조선이 유교 국가의 꿈을 꾸는데 3년상, 더구나 태종의 3년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작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게좀 의아스럽죠. 그런데 어쩌면 이게 유교 국가를 지향해가는 조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도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교 국가라는 게 뭐냐? 그리고 조선이 정말 유교 국가를 지향했느냐? 증명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지점을 알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태조 즉위교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몇 항목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관원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다. 예조에서 경전을 연구하고 고금의 제도를 참조해서 법을 명확하게 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륜이 두터워지고 풍속이 바로 잡아질 것이다. 이게 즉위교서에 선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1392년 7월 28일 즉위교서가 반포되거든요. 그리고 한 10여일 지나갔고 이번엔 예조에서 상서를 올립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고려 때는 왕들이 불경 모시러 가고 스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법석하는 데 가고 또 도교적인 도량도 찾아가고 신사도 찾아가고 초제도 올리고 했다. 여기는 개인적인 열망을 담았던 것인데 개인적 취향이었는데 후손들이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해왔다. 내내 그래 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로로 나라를 건국해서 시작하는 때인데 이런 패습을 그대로 할 거냐? 그만두어야 한다. 이런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요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관원상제를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걸로 명확한 법을 따라서 하는데 그거는 불교나 도교적인 전통이 강했던 고려 방식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요거 주자가래거든요. 주자가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불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상장례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교적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적인 걸안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유교적 의례를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거가 더 적극적이지만 일단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불교적인 어떤 일을 벌이지 않는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조에서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도량에 가지 마시고, 불경 만들지 말고, 탑조성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주자가래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소문의 내용은 주자가래의 대목을 참조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혼상제를 이제 똑바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의례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불교와 유교는 전혀 다른 세계관에 놓여 있습니다. 유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상장례는 부모와 자손과 친족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왜 주자가래와 같은 그 상장례의 규정이 왜 필요하냐면 너무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하늘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 내가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몸이 상하고 죽기까지 되면 그거 자체가 불효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슬퍼도 요 정도 선에서 멈춰라. 라고 규제에 들어가는 게 유교적 상장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슬퍼하라가 아니라요. 너가 아무리 슬프지만 여기선 멈춰라. 굶어 죽지 말고 먹어라. 뭐 이런 겁니다. 물론 하기 무지 힘들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규정이 만들어진 의도는 이런 겁니다. 너무 슬프지만 자제하고 절도 있게. 슬픔도 절제된 형태로 표현되도록. 그런데 불교는요, 달라요. 불교에서는 유교하고 참 다릅니다. 돌아가시면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거고요.
판단을 받거든요. 그래 그 판단을 받는 7번의 판단을 받아요. 7일 단계로. 그래서 77이 49. 그리고 100일째, 100일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때마다 제를 할 때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이 지금 이 세상에서 선업을 남겨 놓는 거예요. 거지도 접대해 주고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요. 스님도 높이고요. 불경도 읽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거가 그분한테 쌓여서 판단을 받을 때 좀 작용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적 상장례는 뭐 기쁜 일은 아니지만 이건 좀 떠들썩하고 잔치 같고 시끄럽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식 의례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걸 특징으로 하고요. 불교식 의례는 범패 음악의 연주부터 야단법석까지 상당히 좀 시끄럽고 소리가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식 의례와 불교식 의례는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종이 3년상을 이제 시도하는 건데요. 이 3년상이요. 세종이 처음 한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싶은데요. 제가 처음 한다고 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국왕이 하는 걸로 처음이란 뜻입니다.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걸 그대로 실천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가요. 태조가 돌아가셨을 때 태종이 3년상 대신에 그걸 그 3년상에 들어가 있는 개월 수를 날짜로 바꿉니다. 그게 한 27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30일 안에 상복을 벗고요. 그리고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업무는 그렇게 보고요. 궁중에서는 궁궐에 들어와서 개인 생활이 되면 3년상을 실천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3년상입니다. 국왕급에 사는 황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3년상이 사실은 만 3년을 하는 게 아니고 27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 27개월을 27일로 바꿔서 한 달 안에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의 정상적인 업무 체계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3년 끌기에는 국가가 관련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이거를 27일에 하는 게 아니라 3년상을 3일에 끝내기도 합니다. 국가 업무가 급하니까요. 그러니까 3일에 하거나 잘하면 27일 날 하고 그런데 내가 내 개인 처소에 가서는 내가 3년상을 했노라 정도 이야기하는 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 국왕 또는 통치자의 3년상입니다. 그러니까 3년상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종이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궐지제 27개월을 27일로 바꾸는 그 제도는 선왕의 법이 아니다. 그건 한나라 당나라 때 뛰어나지 않은 왕들이 통치할 때 그때 그냥 임시로 만든 거고 옛날에 선왕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내가 못난 사람이지만 선왕의 법을 어쨌든 해보겠노라. 자 이제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업무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는 그 원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결정짓냐면 매일매일 하는 거는 매일매일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상복 입고 3년 간다. 그런데 업무를 봐야 되니까 업무는 졸곡한 다음에는 상복을 벗고 그 대신 그 다른 종류의 옷을 입겠다. 이런 내용을 기본 내용으로 한 3년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국왕은 자기 부모 아버지니까 3년상을 할 수 있다고 치고 백성들은 국왕이 3년상 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전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3일에 끝나거나 27일에 끝날 때는 국왕이나 신하나 그 기간에 끝나면 되는데 이제 국왕이 3년 동안 상복 입고 있겠다 그러니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규정을 만듭니다. 일반 규정은 조회,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건 10일 동안 공식적으로 중지, 시장도 5일 동안은 중단, 그리고 졸곡 이전에는 결혼 못한다. 그 다음에 고기도 도살하지 마라. 3년 동안 음악은 못 쓴다. 다만
졸곡이 끝난 다음에 왕보다 더 높은 등급의 제사들이 있거든요. 사직인 이런 것들이요. 또 종묘도 왕보다 높은 제사죠. 현왕보다는. 그러니까 사직이나 종묘에서는 음악을 쓸 수는 있다. 이게 일반 규정이고요. 국왕 본인은 나는 상복을 입는다. 최복을 입겠다. 참최복을 입겠다. 그리고 이 상복의 원칙은 주자 가례의 원칙을 따르겠다. 나는 왕이지만 일반 사서인이 지키는 그 원칙에 따라 상복을 입겠다. 왕자들도 똑같이 해라. 이런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죽은 지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면 소상을 할 것이고 그때 연복으로 갈아입는다. 뭐 이게 옷의 종류는 달라지는데요.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보세요. 만 2년이 되면 대상이다. 그땐 단복을 입는다. 그리고 그 만 2년이면 사실은 이제 탈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못 가니까 한 3개월을 더 단복을 입은 상태에서 좀 자제하면서 평상시에 못 가겠다. 만 27개월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단복을 벗고 내 평상시 하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내가 이제 기렸던 모셨던 태종이라고 하는 그분은 종묘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 종묘에 들어가는 게 되면 그때 슬픈 일이 아닙니다. 종묘에 대해서는 기쁜 일이거든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묘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건 아주 기쁜 일로 종묘 음악이 따로 연주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3년상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니까 신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지만 아니 임금이 몸소 효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건 맹자에도 좋은 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국왕이 몸소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말리는 척하다가 한번 할 수 있나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우선 왕도 돌아가시면 저희가 이제 일반인 빈소가 차려지잖아요. 똑같이 빈전이 차려집니다. 그 빈전이 차려지면 거기에서는 어떤 의례가 이루어지는데 의례 대상은 시신이 그냥 모셔져 있는 거죠. 그렇죠? 빈궁이라고 해서 시신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서 무덤이 만들어질 때까지 왕릉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분을 모시는 의례가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정식 제사가 아닙니다. 아직 돌아가신 걸로 그 돌아가셔서 길례로 가면 기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려지는 거는 그 우리가 돌잔치나 회갑잔치 이런 거 할 때는 보여주는 아주 성대한 음식을 차리거든요. 보여준 성대한 음식에다가 평소 드실 수 있었던 유해 음식 같은 걸 고려한 형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제사가 아닌 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5개월 동안 해요. 산랭이 조성될 때까지. 물론 왕 개인도 그런 걸 올리고 저 지방에 있는 신하들도 올라오고 서울에 있는 신하들도 하고 관계된 사람들도 다 그 왕의 시신을 모신 빈전 앞에서 어떤 의례를 합니다. 5개월이 지나면 이제 무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릉으로 가게 됩니다. 산릉에서는 산릉의 의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왕릉 의례는 여러분이 이제 따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왕릉이 만들어진 왕릉에서 별도의 의례가 진행되고요. 자, 이제 시신은 무덤에 갖다 모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돌아오면 그럼 땡 하고 끝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종묘에 모시려면 종묘에는 신주를 모시거든요. 신주라고 하는 건 나무로 되어 있는 틀이고요. 거기에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신주는 3년이 돼야만 모실 수 있어요. 종묘에 들어가는 건. 근데 지금 5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뭘 할 거냐. 이때 이제 운영하는 게 혼전이라는 겁니다. 혼을 모신 궁궐인 거죠. 이때는 우주라고 하는 신주하고 구분되는 뭐 재질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은 그런 걸 모시게 돼요. 우주를 모시게 되고요. 우주를 모시게 되니까 이 혼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주를 모신 제사도 하고 또 아까 빈전에서 했던 것 같은 전도 같이 병행이 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정식 제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혼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 상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고 거기에 왕이 매일 찾아가서 어떤 의례를 하는 겁니다. 이게 3년상입니다. 이때부터 업무는 보겠다는 거죠. 무덤에 모시게 되면 이제 곡은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을 끝낸다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업무를 볼 때 곡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금을 기억하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의례를 중간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곡을 해요. 추나 추동,
이때 원래 제사를 하거든요. 근데 혼전에서 추나 추동에 제사 비슷한 의식을 하는데 그때는 곡을 하는 그런 제사를 하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거의 제사랑 비슷한 거니까 이거를 태종이 정말 태종을 모신 세종께서 이걸 정식으로 합니다. 1322년 5월 10일 날 태종께서 돌아가셨는데요. 1423년 5월 10일 만 1년 될 때 소상을 하시고 1424년 5월 10일 대상을 하시고 그리고 1424년 7월 2일 날 담제를 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종묘에 모십니다.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정해진 바의 절차에 따라서 그 태종을 기억하는 의례를 왕의 평상복이 아닌 그 다양한 형태의 상복을 입고서 그 의례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시도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종이 이걸 직접 했고요. 세종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왕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겨운, 다른 나라에서는 27일에 끝내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3일에 끝내는 이 일을 만 27개월 동안 그 다음 왕부터는 매일 지켜나가야 됩니다.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선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종의 부인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특별한 사연이 있긴 하지만 불교 의례로 지출된 비용이 쌀로 10만 석이 넘었던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쌀로 10만 석이라고 하는 건 관료 전체의 1년 녹봉에 버금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왕후의 불교 의례 관련 비용.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이 조선에 와서 불교 의례는 엄청나게 축소가 됐어요. 고려 개경은 절이 300개가 넘는 곳입니다. 항상 불교 의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불교 의례를 할 절이 거의 없어요. 도성 안에는. 도성 밖에 몇 군데만 하는 건데요. 그걸 하는데 10만 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그냥 막 정말 성대하게 하던 그런 곳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용을 마련했는지 우린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어쨌든 불교 의례 비용 10만 석에 비하면 유교적 의례는 그 제사상만 차리고요. 거기에 와서 신하들과 임금이 그 유교적 의례를 하는 거니까 뭐 음식 나눠 먹고 이런 게 공식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엄청나게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비용만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궁금한 건데요. 사실 다른 나라가 3년상을 안 한 이유는 그 통치권의 유고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교적 가치관을 다 받아들인 조선에서 지금 국왕이 내가 만 27개월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하고 있을 때 쿠데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 내내 요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국왕 유곡이 27개월 동안에 일어난 쿠데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가 없어요. 두나 유교가 점점점점 보편적인 이론으로 안정되게 자리 잡혀갈수록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3년 동안 왕이 유교적 효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효를 실천하고 정당한 군주로 자격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적 3년상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유교적 실천이 아니라 정식 효과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세종이라고 하는 분의 뛰어난 정치 감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종께서 태종을 위해서 진행했던 3년상의 제도가 그럼 이 이후에 그대로 가느냐? 부분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지만 안 바뀌는 건 뭐냐면요. 만 27개월 동안 다음 국왕은 선왕을 기억하는 3년 동안의 특별한 추모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 기간 동안에는 왕으로서 누려야 될 뭐 좋은 옷이라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건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내용은 세종실록 올해라고 하는 책에 정리되고요. 다시 국조 올해의라고 하는 책에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경국대전과 더불어서 조선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태종이 태종을 모셨던 세종의 3년상, 조선의 꿈이라고 하는, 유교적 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